괜찮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소구님, 내가 계신만원이 연락해서 28살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부모님 취향이 있어서, 뭐랄까, 좀 취향이 있다 보니까 좀 본인 사진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베리 안녕. 안녕하세요. 황정아 로베리 안녕하세요. 본인 어필을 되게 강렬히 하시네.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겸 특수 분장사. 뭐 진짜 우리 계진마 언니 여자들 만들어 주잖아. 로베리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 시간도 아프리카 보니? 신기하다. 아, 대전 왔어. 다루마신데. 이게 비율 조금만 맞아도 딱딱 맞는데 비율이 또 조금 틀리니까 혹시 결혼 옆에 있으니까 확 차이가 나죠. 저는 옆으로 낫죠. 결국이 낫지. 긴 건 답이 없단 말이야. 긴 게 여기서 머리로 카라본 게 좋지. 낫잖아. 대단했어. 로베리가 이게 학교를 좋아하지. 서구님이 그때 해주신 분이. 아, 진짜요? 오, 됐구나. 나는 왜 안 해줬어? 나는 왜 안 해줬어? 잘하니까 안 해줬어. 뭐라니, 안녕하세요. 언니도 이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지겨워. 지겨워요? 이쁘면 별 그냥 이쁘면 뭐 할 거야, 남자도 없는 거. 미인 강령이라고 이쁘면 남자친구 안 생겨. 그래서 제가 없나 봐요. 얘도 없다니. 언니는 왜 없어? 이뻐서. 브리브리 대마음은 뭐예요? 돼지. 아, 그게 돼지 아니구나. 네. 돼지 왕자. 이제 알았어. 나 왜 유기농 돼지장님이 원래 돼지의 왕이었거든요. 네. 바꿔드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서구님,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와서 할로윈 분장 어때요? 이번 할로윈 때? 아, 내가 이상하겠구나. 어? 언니 언제 이사 갔대요? 안 빼야지. 언제요? 5월 달. 어른들 대전으로 오세요. 재개발적으로 가야지. 어? 대전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 계속 있을 거 아니야? 네. 아니, 향후 2, 3년 더 공방 나가야지. 아, 그리고 오빠 두 개. 그리고 땡큐. 크레이텍스 갔잖아. 버스 타고 다시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옛날에 1시간 80분 걸렸는데 지금도 1시간 걸렸어. 내가 어느 집까지 가잖아. KTX 타고 택시 타고 시작하면 1시간 더 걸려. 얼마나 걸려. 근데 한번 우리가 무슨 일이 없으면 안 온대. 우리 수시로 가야 되니까 뭔가 있으면 수시로 가게 될 때는 계속 스케줄이 연타 생기면 나 시험 진행할 때 원통했단 말이야. 너무 힘든데 막 집까지 먹는 거. 아니 서울에 가서 있어야 되잖아. 대전 사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여기 되게 놀 게 없는데 딴 데 가면 머리가 아파. 응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여기 있고 싶어 그냥. 맞아요. 딴 놀 게 없는 걸 알면서도 딴 데 가면 머리가 안 가서 못 가겠어. 그래서 서울에 안 오는 거야? 네. 대전이 살기 하늘에 잔잔한 조용하고 미키 언니가 너무 알찬 성장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만 예쁘게 한 번만 눌러주세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은 괜찮은 편에다가 살짝 입으로 박치기 할 줄 알아요. 내가 전에 일진 하다가 그 회장님이 청계가 갔을 때 있었어요. 리액션을 막 하는데 갱똥이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뭐 피했는데 배송 수다 또 밟았어.
아, 그때, 저 그때 생방송으로 봤었어. 어, 피해야지 했는데 옆에 사사똥이 있는지 몰랐어. 아, 신발 잠옷, 대똥이. 언니, 그거 아니고 뮤비 찍는 것처럼 공짜다 그러니까. 돌아가 있던 사람 아니에요? 맞아. 그거 안 나는데 그냥 3만 개 터져갖고 나온 미쳐버렸어. 그다음 달에 저 언니 만났을걸요? 아, 그랬나? 아, 우리 뭐 했어? 그 다음 날 공사, 유기견 공사 한 날. 아, 맞아, 맞아, 우리 맞아. 그 알성 왔을 때구나. 네, 알성. 맞다, 너 왔을 때. 네, 맞아요. 맞아. 추천, 전 벌써 추천했는데, 단, 이득인가 봐서 그러네. 따끈따끈해요. 싸움꾼님, 따끈따끈하고 시술은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확돈이처럼 팔자가 깊은 애들은 만약에 계속 수술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좋아요. 필러는 많이 움직이면 빠지고, 많이 안 움직이면 안 빠져. 얼굴을 많이 쓰는 직업은 빨리 빠져. 저 이마 많이 안 써가지고 풀업 하잖아요. 아니, 갖고 이게 딱 캠 비쳤으니까 잘 나오고 있잖아. 네. 그냥 나이를 잊은 것 같아. 한때 빠지나 봐. 너무 잘 나온다. 자, 좋지. 누가 나를 매달려 볼 거야. 몰라서요? 어? 누가 나를 매달려 볼 거야. 저희가 막 열이 나겠다. 한때 빠르게 저 조명이 있는데. 공주가 와. 근데 처음 보면은 늙었다야 말이 나오는데 내가 내고 거울로 보면은 이렇게 안 늙지 하고 보고 있고 너무 아 부럽다. 초콜릿 뽀뽀 있으면 돼. 없는 것보다 낫지. 초콜릿 뽀뽀이라고 근데 남자분들 착각하시는 게 그냥 왜 좀 말라가지고 생기는 복권이 있고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붉은 복권이 있는데 난 붉은 복권이 좋아. 말라서 있는 건 싫어. 학교는 몸짱난 좋아해. 난 말라가지고 있는 복권은 싫어. 너 빼뜩 말라가지고 있는 거. 근데 사모님 테니스 친구 누구예요? 그, 이름 뭐예요? 누구였다? 저분이 거의 채팅창에 혼자 다 쓰십니다. 지금 그리기가 살짝 자리를 비운 동안 서구님이 지금 스태칭장 독점했어요. 전훈이 뭐야? 전훈이 우리 줄임 말씀은 몰라. 바쁘신가 봐요, 서구님. 띄엄띄엄 쓰면 바쁘신가 봐. 좀 예리하게 좀 써줘야지. 저는 최서구입니다. 아니, 그 테니스 친구 이 때문에 그 친구 이름 얘기한 거지. 그 친구가 누가 누구냐. 사이다 필요하네요, 사이다가. 너 방귀였다? 아우, 이 언니 왜 이래. 그만 먹겠네. 언니 말이 안 통해. 아, 내 쪽은 있냐. 그냥 모르겠다. 고구마 진짜. 호박고구마야, 진짜. 생고구마. 근데 우리 여기서 셋이서 이제 채팅창 보면서 네. 채팅창 올라올 때 바라고 있는 게 좋지. 저희끼리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분이 너무 시선 상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해, 누군지. 네. 얼굴도 같이 떴으면 좋겠어. 채팅창 때. 이게 얼굴 안 뜨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주 무슨 지지린 통통이라고 하고 막 그냥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소음은 흥이랑 몰라요, 그런지. 내 친구 이름은 소울이라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장난치는 것 같은데. 진지가 아니야. 이거 샀어요. 네, 어제기. 저 오늘도 사치했거든요. 사치. 참 발랄발. 레드. 아무것도 지금 봐. 네이버에 검색해라. 아, 진짜? 알겠어요. 프랑스 제이미, 안녕하세요. 아, 우리 그리고 오빠 또 두 개.
의리기 있었니? 나간 줄 알았다. 저분은 말떨어지는 게 좀 많이 특이하다. 어머, 그 부분 나 대전 출신 아니야? 네, 알겠어. 아, 감사합니다. 쇼쇼님, 어, 감사합니다. 두 개를 5,707번째 평가에 감사합니다. 예, 네, 맞아요. 아, 벤츠 등산이구나. 그때 벤츠 식당 가니까 문 닫았더라고. 아, 식당 가세요? 그때 그 비스트겟츠 갔는데, 네. 뭐더라? 그 중간 잠깐에 문, 잠깐 문 닫는 거. 브레이크 타임? 어, 브레이크 타임이었어. 갔다 말았어요. 상당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여러 같은 성원의 힘입어 팬분들이 기립박수로 환영을 하고 계십니다. 신경 못 봐. 감사합니다. 안빠이 쇼쇼님, 저도 충남이에요. 저도 대전 사람, 충청남도 대전 사람이거든요. 리액션들이 대단하시네. 나도 대전에 이사할까 고민하고 있어. 최근 한 몇 년 후에는 대전 외곽 쪽으로. 응, 이번에 오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남은 정리하고 내려와요. 김용환이. 더 민박할 거예요. 여전의 민박. 남자는 50% 하지. 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옆방 쓰기. 특별 관리 해드릴게. 아, 서른 밑으로만. 에이, 어,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있잖아. 학생들은 좀 싸게 받아야지. 아,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을 배려해줬으면. 애들이 뭔 눈이 있어, 학생들이. 50%씩 해야지. 학생들을 위한 여자 언니의 따뜻한 마음. 그런 게 꿈이었지, 그런 거 아닌데. 20대 인자. 20대요? 없는 것 같아요. 뭔들이야? 여기 옆에 사진. 아, 이제 좀 피곤하고. 넌 밤 몇 시 안, 몇 시 안지? 어, 8시 반이요. 몇 시 안 지금? 6시 반에 가요. 벌써? 벌써 힘든다. 흑동이면 충재 쪽인가요? 네, 그쪽 근처에요. 우리 간빠이 쇼쇼님 오늘 추천 감사합니다. 찍었어? 찍으셨어요. 너였어? 너였어. 우와, 우와, 괜찮다. 이쁘다. 너무 이쁜데요? 아니, 이렇게가 4개 나온 거야. 포즈가 4개. 아. 어, 고를 수 있어. 16개 찍고서 고를 수 있어. 그런데 충분히 더 있습니다. 찍었지. 한번 찍어봤어, 신신이. 우와. 잘 나왔어. 나요. 어. 핸드폰으로도 받을 수 있어. 여기가 충대 쪽에 있니? 여기? 아니요. 내가 여기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다가 바로 서울로 가서 이쪽 지는 잘 모르거든. 유성 쪽에서 있다고. 근데 저기 유성도 가니까 너무 바뀌어갖고. 그쵸. 근데 길이 바뀌었어요, 유성이.